간병인 사유일당과 간병인 지원일당, 과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 혼자 사는 독거노인 혹은 젊은 솔로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거기다가 아프기까지 하면 정말 서럽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잘한 질병서부터 흔히 감기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혹은 간병비 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이 나와서 본인 부담금 없이 보장되는 간병인 지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여러 곳을 비교한 다음에 선택해서 고용을 한 다음에 내가 지불한 다음에 간병비 지원을 받을 건지 간병인 사유일당 이 두 중에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꼼꼼히 비교해서 본인 부담금 없이 간병인 지원으로 가입을 하실 건지 간병비 지원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본인 부담금 없이 매년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래도 간병비 보험으로 본인 부담금 없이 이제 가입하는 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갱신형이다. 그래서 차후에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간병인 사유일당 같은 경우는 내가 간병인을 고용한 다음에 추후에 지불한 다음에 간병인 사유일당 매일 내가 며칠 정도 입원을 할지언정 곱하기 입원 1을 곱한 다음에 간병인 사유일당으로 편하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지원이냐 사유일당이냐 그것이 문제로다.